something comes across now is he doesn't mind saying the hard words as well, you know, because yeah, he's definitely got that side to him where he can be serious, but obviously at the same time he's a really good guy and gets on. 득점 장면도 아닙니다. 절묘한 어시스트도 아니었죠.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토트넘 경기 속 명장면. 영국 프리미어 리그가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에서 가장 돋보인 순간으로 손꼽은 것은 바로 손흥민의 이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며 그가 골대 앞에서 움직일 때마다 특이한 패턴이 나타난다고 덧붙였는데요. 해당 내용을 확인한 영국 매체들은 손흥민처럼 플레이하는 선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감탄을 연발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손흥민이 뭘 했길래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영상부터 보여드릴게요. 손흥민이 상대팀 수비수를 어떻게 끌고 나오는지 움직임을 보라. 혹시 여러분께서도 발견하셨나요? 프리미어 리그가 주목한 순간은 놀랍게도 티모 베르너가 동점골을 기록하기 바로 몇 초 전이었습니다. 천천히 분석해보시죠. 후반 77분 오른쪽 측면에서 브레넌 존슨이 수비수를 제치고 중앙으로 들어오던 순간 손흥민은 박스 중앙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물론 중앙 수비 2명과 중앙 미드필더 1명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처음에 손흥민은 골문 쪽으로 접근해 컷백 패스를 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존슨이 패스를 하지 않고 깊숙이 밀고 들어왔죠. 뒤쪽에는 티모 베르너가 달려오고 있었고요. 상대팀 수비수들은 초긴장 상태로 손흥민에게만 온통 시선이 쏠린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빠르게 판단한 손흥민은 크리스 리차즈가 존슨을 막기 위해 달려가는 틈을 타 나머지 수비수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데요. 골문 방향으로 위협하듯 살짝 움직인 뒤 빠르게 제자리로 복귀했고 이에 당황한 수비수들은 뭐에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빈틈을 허용하고 맙니다. 공간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한 존슨은 달려오는 베르너를 향해 낮은 크로스를 올렸고 베르너가 이를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연결한 것이죠. 이 영상을 본 영국 축구팬들은 모세의 기적인 줄 알았다. 손흥민이 움직이는 순간 골대 앞에 기적처럼 공간이 만들어졌다. 몇 초 되지 않은 짧은 순간에 어떻게 저런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천재적인 오프 더블 움직임이었다. 이쯤 되면 손흥민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손흥민이 움직이면 반드시 득점이 나오는 게 사실이지만 직접적인 어시스트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이 상대팀을 휘저어놓는 기술이 놀라울 뿐이다. 와 같은 감탄을 쏟아냈는데요. 더욱 인상적인 부분은 득점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만약 손흥민이 자기 욕심만 챙겼다면 이와 같은 골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영국 매체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축구가 단체 종목인데도 선수들의 이타적인 플레이에 대한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곤 했다.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 손흥민이라는 찬사를 보내는 이유이기도 하죠. 실제로 팰리스전에서 두 도움을 기록한 브레넌 존슨마저 팰리스전 승리의 1등 공신으로 자신이 아닌 손흥민을 손꼽을 정도였습니다. 손흥민이 그라운드를 누빌 때의 존재감은 다른 선수들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운을 뗀 브레넌은 손흥민이 아니었다면 경기장에서 실수했을 것이다 라고 덧붙이기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001년생의 웨일스 국적의 브레너는 가레스 베일, 대니얼 제임스처럼 스피드스터들을 많이 배출하는 웨일스 출신답게 시속 36.7km라는 빠른 속도를 자랑하죠. 그러나 22살로 아직 젊은 데다 경기 경험이 많지 않은 탓에 중요한 순간에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당황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자신을 구해준 것이 바로 손흥민이었다고 하는데요. 팰리스 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속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손흥민이 훈련 때 자주 했던 움직임을 해보였고 그의 의도를 파악한 브레너는 자연스럽게 티모 베르너에게 크로스를 올렸다고 하죠. 가장 존경하는 선수로 손흥민을 꼽은 브레넌 존슨. 그런데 그의 이력에는 무척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웨일스 국가대표팀에서 전설적인 축구스타 가레스 베일과 함께 뛰었을 뿐만 아니라 데이비드 베컴과 친분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의 아버지 데이비드 존슨이 베컴과 함께 유스 시절을 보냈다고 하죠. 그 덕분에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근한 아빠 친구인데다 베컴이 종종 그의 연습을 지켜보며 코칭해주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토트넘으로 이적한 후에도 잘 되길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죠.
대표적인 스피드스터인 가레스 베일 역시 자신이 아끼는 후배로 브래넌 존슨을 꼽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거물 축구 스타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가장 존경하는 선수로 손흥민을 꼽은 브래넌이 어쩐지 기특하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토트넘의 영상 인터뷰에서 휴대폰 연락처에 있는 사람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브래넌 존슨은 이 인물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베컴, 가레스 베일, 손흥민 중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Who is the most famous person in your phone contacts? Have a look. Sonny. Can we FaceTime him? Sonny? Yeah. Do you think he'll pick up? I don't know what the time difference is over there. He'll be awake. Can we? Is he gonna answer? I doubt it. You might have a game or something, I don't know. He'll ring you back in a minute, I'm sure. I'm gonna ring you back and I'll explain why. 역시 손흥민을 선택했네요. 전화를 걸면서도 수줍어하는 모습이 무척 순수해 보이는 브래넌 존슨. 기본적으로 실력이 뛰어난 데다 성실하고 한결같은 태도로 요즘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 주장의 애정을 듬뿍 받고 있는 그인데요. 손흥민은 브래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Away, he scores straight away. Oh yeah, that's brilliant, brilliant. I mean, Brandon is a fantastic guy and then also a fantastic player that he has amazing future on him. So, but me and Brandon has an amazing, very close relationship. Brandon is still young. I want to help as much as I can because we are almost a similar player type and we're playing almost same position. Then I want to share my experience and to him because I think he can be one of the greatest player I think for his country also but also for Spurs. So he's always asking me question what to do and you know this is make me very very proud and very happy. 자신처럼 스피드에 강점을 지닌 브래넌인 만큼 더 많은 경험을 나눠주고 싶고 이끌어주고 싶다는 손흥민. 브래넌은 손흥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듣지 않고 영상을 마무리할 수 없겠죠? 브래넌의 인터뷰 영상과 함께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변함없이 항상 함께해 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onny comes across now as he doesn't mind saying the hard words as well, you know, because exactly, I think he's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so I think he can see first if the standards are dropping, and I think especially around that time when we played against West Ham and we lost a couple of games, I feel like he could feel the standards and the discipline that we didn't have, and I feel like he was the first to try and snap us out of it, and I think he carried us through that period. I think the way he was on the pitch, the speeches he did before the games, and listen, when he talks, everyone listens because of what he's done and how good of a person he is. So yeah, he's definitely got that side to him where he can be serious, but obviously at the same time he's a really good guy and gets on with everyone. So I think everyone knows that he's definitely not a soft.